안녕하세요. 충진의 대표입니다. 오늘은 2021년 8월 21일 토요일입니다. 오늘 청도에 왔습니다. 황선이 작견 중에 황선이 태백이 작견 삼선입니다. 8개월 정도 됐습니다. 요 향나무 기억하고 계신가요? 우리 대한민국 대표 향나무. 아주, 최고가 한 6m 정도 돼 보이는데, 예. 한 몇백 년된 것처럼 아주 명품 향나무입니다. 예, 청도에 우리, 회원분께 우리 평생 회원인데, 삼령이가 네, 그 흑황구입니다. 좀 색상이 짙은 황구인데, 이런 황구가 좀 성품이 블랙탄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좀 강합니다. 이런 모색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, 애견인 분들이 좀 많습니다. 아직 그채 9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체형이 통골령 개 체형은 아닙니다.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 앞으로 1년 정도 지나면은 굉장히 탄탄한 체형의 우리 충진의 작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우리 견사 가볼까요? 이게 그 와이어줄로 해서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, 이게 핸슬을 타고 넘어옵니다. 그래서 이제 줄을 와이어줄로 해서 왔다 갔다 하게 하고, 이게 이제 천막을 이렇게 쳤습니다. 쳐갖고 요 안에서는 비가 안 맞게. 이쪽에 그 방부목으로 이렇게 했고, 8만 원짜리 사료를 급식을 합니다. 깨끗한 물. 네, 아주 환경을 잘 해놓으셨죠? 네. 비가 안 들어오게 다 실리콘 마감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이제 이쪽에는 흙이 안 묻게 보도블럭을 이렇게 깔아주셨네요. 지금 비가 오는데도 강아지들하고 이렇게 놀아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. 한 명만 일로 와봐. 한 명만. 우리 그 순수 토종진돗개를 우리 충진에 작견을 분양받고 싶은 분들은 그 진돗개를 옳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예, 강아지가 분양받으셔 갖고 약한 3개월 정도
단위로 계속 변합니다. 그래서 60일 후에 분양을 받으시면은 3개월 동안 아주 귀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아주 체형이 조금 미운 체형이 나타납니다. 그때도 사랑으로 잘 키우시고 현재 그 선명이가 굉장히 좀 급속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체형이 탄탄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요 시기 이제 올가을 겨울에 굉장히 탄탄한 계를 변합니다.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성품도 마찬가지 제가 나름대로 좋은 계를 여러분께 드립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신뢰를 가지시고 행복한 애견 생활을 잘 하시면서 적절한 먹이와 운동, 산책, 보살핌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런 신뢰가 쌓여야지 명견이 된다.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선명아, 일로 와봐. 선명아, 일로 와봐. 일로 오세요.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 애견인 여러분들 그 빗길 안전 운전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